上了溢于言表，就是反正因为我已经看第二遍了。많습니다대부분장진호를보러오는고객들이에요연휴를맞은중국베이징의한극장가많은영화들중유독한영화의포스터가벽면을가득채우고있습니다그것도모자라상영관의대부분을차지한이영화는영화를보러온사람들이줄을서야할정도로대단한인기를누리고있었는데요그러나사실이영화의인기보다더욱충격적인것은영화의제목장진호가우리나라와관련이있다는사실입니다그것도부정적인방향으로말이죠개봉하자마자중국극장가를점령했던영화장진호는아직도중국젊은이들이꼽는인생최고의영화로불리며화제가되고있는데요영화는지난1950년개막오원장진호일대에서발발한한국전쟁중한전투에대해그리고있습니다문제는한국전의가장치열한전투로꼽히는이장진호전투를바라보는영화의시각입니다영화는장진호전투를철저히중국애국주의적시각으로바라보며한국전자체를항리원조전쟁으로둔갑시키고있는데요북한이일방적으로남한을침공한 6.25 전쟁을이처럼완전히다르게해석해바라보는시각은분명한역사왜곡임에도불구하고오히려중국인들의반응은뜨거웠습니다중국인들은비록중국군의장비는열세였지만단결력과지휘부의힘은강했습니다눈물이흐른다애국심이차오른다위대한중국만세항미원조전쟁의위대한승리는어떤나라든힘을믿고약자를괴롭히면반드시머리가깨지고피를흘릴것이라는강철같은사실을전세계에알려주었다미국의침략에맞선중국의위대한승리라며극찬을보냈는데요영화장진호는그렇게개봉간5일만에극장매출수익4천억원을돌파하며중국전쟁영화사상최대흥행기록을경신했습니다이와동시에 6.25 전쟁에대한중국내인식에도왜곡이생기기시작합니다한국전은북한이남한을일방적으로공격한전쟁이라는것이국제적인평가임에도불구하고중국내에서는전혀정반대의인식이퍼지고있습니다그러나이처럼치밀하게스며드는중국의역사왜곡시도에도한국전과한국을바라보는전세계의시각은크게바뀌지않고있어놀라운데요해외매체들과글로벌커뮤니티는이에대해은혜와역사를잊지않은한국인의힘이작용한결과라고평가하고있습니다최근전장으로향하는방벽을가장먼저기어오르는한군인의뒷모습을한국인들이알리며여러해외언론에서큰찬사를받았습니다사진과기사를접한해외네티즌들은충격을받고이런말들로한국에찬사를보내기시작했는데요놀라운한국인들기적을만드는한국이처럼뜨거운반응을이끌어낸사진의주인공은바로미국의국가적인영웅발도메로로페즈중이었습니다스크립스하워드종군기자제리소프가70여년전로페즈중위의죽음을추모하며남긴유명한말이있죠용기있는죽음은인간을위대하게만든다1950년9월15일미국육군과해병대를태운상륙정이인천해안가에도착했습니다북한군이쏘는기관총소리에해병대원들이주저하고있을때소대장로페즈중위가가장먼저상륙정에서뛰어내렸고이를본부하들도용기를내뒤를따랐습니다하지만난생처음도착한동양의낯선전쟁터에서총알이빗발치는상황에아무도쉽사리나서지는못했죠맨앞에나선그는망설임없이방벽을기어오르기시작했습니다그리고로페즈중위는적진을향해수류탄을던졌습니다이어두번째수류탄의안전핀을뽑았지만곧바로북한군에의해심각한총상을입게되었습니다던지지못한수류탄이충격에떨어지는위험한상황그는자신의목숨을구하는대신망설임없이자신의몸으로수류탄을덮쳐부하들을폭발로부터구한뒤그자리에서전사했습니다그리고그와그를따르는부대원들의사진은미전쟁사에도가장상징적인기록으로남았습니다젊고명예로운군인의죽음에전세계가안타까움에눈물을흘림과동시에그의죽음이결국전쟁을승리로이끄는결정적인계기가되었음에감탄했는데요벌써70여년이지난이사진한장으로한국과한국이국민들이세계적인찬사를받게된것은최근이사진을널리알리고나선국내의한기업덕분이었습니다그들은자신들의홈페이지공지사항을통해 Things to Remember, 즉기억해야할것들이라는타이틀을걸고로페즈중위의마지막사진외에도몇장의사진을함께실어널리알렸는데요이사진들의유일한공통점은로페즈중위와같이한국전에참전해대한민국을구한숨겨진영웅들의당시모습을담은기록이라는점이었습니다사진을내건기업은발도메로로페즈중위와그외아무런대가없이한국을위해싸우며한국의자유와희망을준참전용사들을다시한번기억하고있지말자는의미에서이렇게사진을알리게되었다고뜻을밝혔다고합니다이들은이사진과함께타이틀인 Things to Remember 라는슬로건을넣은모자를출시하기도했는데요한국인이라면결코잊어서는안될영웅들을오래도록기억하고머릿속에각인하자는의미를담은모자의출시를앞두고이들은특별한후원을약속합니다바로나라를구한진정한영웅인한국전참전용사들을영원히기억함과동시에
수익금을 통해 16개 참전 용사에게 필요한 물품이라면 무엇이든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이 소식이 해외 각국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16개 6.25 참전국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이 훈훈한 소식 중에서도 무엇보다 해외 언론이 주목한 것은 이들의 뒤에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사실 이들은 이전부터 다양한 후원 사업으로 여러 차례 국내외 언론과 커뮤니티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참전용사 수술비용 전액 지원부터 생활비 지원까지 올해만 해도 손에 꼽을 수 없이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이들은 기업의 이름 대신 한국인들의 이름이 담긴 명단을 공개하며 이 이름들로 후원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명단 속의 한국인들은 다름 아닌 구매를 통해 이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손을 보탠 고객들이었는데요. 그간 진행해온 프로젝트들이 기사를 통해 고객들의 이름으로 진행해온 사실이 알려지며 이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후원의 손길을 보태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16개 참전국 참전용사에 대한 두 번째 의료지원 프로젝트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는 이 기업. 모두가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때 회사로서가 아닌 한국인의 귀감이 되는 이 기업 이행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전용사분들께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이 볼캡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